자, 봅시다. 간만에 좋은 문제 한번 봅시다. 두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거, 뭐 순서는 상관없어 보입니다. 다알 거기 때문에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연결한 걸 세타라고 하면 이점의 좌표가 6,2니까 탄젠트 세타는 3분의 1이겠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알파베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찾아야 되는 거고, 우리는 탄젠트 세타를 알고 있으니까 세타로 몰아갈 수 있을 것 같고. 그러면 얘는 여기 이렇게 접선에다 연결해 본 둘은 합동이니까 얘 각이 같죠? 그래서 문자를 뭐 그냥 점으로 합시다. 두 개는 같아요. 이 상황에서 알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알파 더하기 점은 세타죠.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.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얘 점이랑 세타랑 더하면, 얘 점이랑 세타랑 더하면, 얘는 베타가 되는 거고. 그렇다면, 세타 자리에다 쏙 대입하게 되면, 여기다 쏙 대입하게 되면, 일단 알수 있는 부분은, 알파 더하기 2의 점두 개가 베타다. 뭐 이런 정도겠죠. 그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의 답에 영향을 주게 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될까? 베타 대신에 쏙 대입하면 알파 두 개, 점두 개죠. 알파 더하기 점두 개씩이다. 근데 알파 더하기 점이 세타니까 얘는 2세타다. 결론? 탄젠트 2세타 구하세요. 3분의 1 대입하면 3분의 2, 1-9분의 1. 이 좁은 데서 뭐 하고 있는 건가? 9분의 8, 3분의 8, 3분의 4, 4분의 3.